보는 방송. 밥 먹고. 음식이 부족하네. 할 건 또 다 했으니까 탄을 넘길게요. 담배가 없네요. 담배를 만들어 줄게요.
부품이 됐으니까 작업대, 오, 교환하러 왔다. 작업대를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위치덫을 만들 수 있게 제발 부품 팔아라. 어, 판다, 판다, 판다. 지더스를 바로 만들어 볼게요. 지덫의 먹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, 네 가지인가? 아, 세 가지인데, 솔직히 통조림이 아깝죠? 고기 또는 이거 써요. 왜냐면, 한번 잡힐 때마다 고기를 두 개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. 일단, 다행히도. 담배를 만들어야겠구만. 고기 파는구나. 고기 하나는 사야겠다. 교환할까? 하나 사고. 팔게 없는데.
아, 담배 미리 만들어 놓을 걸. 그걸 다 팔고 얼리 담배로 갈까? 아, 술이 있구나. 술 빨리 팔아야지. 음식을 사야 될 것 같은데. 그래, 음식이 필요하지. 굶는 것보단 나으니까. 오케이. 경계도면 세우고. 오, 전투로 인해 갈 수 없네. 뭐 이제 빼먹을 거 다 빼먹었죠. 아까 여기 줄톱 가져가고 다리 가져가고, 아까 그 노숙자 있죠? 고기 하나 줄게요. 그 노숙자한테 고기 주면 저한테 보석을 주니까요.
고기를 줘봅시다. 설마? 아하, 그거 필요하구만. 시레트 갖고 와야 되네요. 보석이랑 알코올 주네요. 알코올은 붕대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예요. 됐죠? 11일
또 찾아왔어. 이번에 통조림일 것 같은데. 통조림이 없는데. 통조림 있어야지, 씨. 맞다. 그거 갖고 온다니 깜빡했네. 아, 쎄지를 때 갖고 온다는 게. 자야주 드디어 잡혔다. 드디어 지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.
니들 또 왔네. 됐다. 없어. 통조님 있어야 주지. 나도 죽고 싶은데 음따.